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지낸 줄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예배지요. 너무 아쉽네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도 다 가고 있지요? 이제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에 지성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알던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새롭게 26집도 한 곡 같이 선보여 줄 거예요. 우리 성경 목록과 찬양할 때 오늘은 십자가 박수로 시작해 볼게요. 좋겠어요. 오늘도 신나게 SB와 함께 몸찬양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
에스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 굿굿굿 친구와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지. 오지. 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26집에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 SB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구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항상 저의 기도와 저의 들어주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요. 저의 하시죠. 가사가 아름다운 이 곡을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보고 네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번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나의 손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마음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마음 안아주시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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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마음 꼭안아주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늘샘 교회의 최열매 친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새롭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SB가 특송을 준비했어요. 벌써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저학년까지 내일이면 이제 전체 개학이 되게 됩니다. 아찔하지요. 정확하게 석 달이에요. 정확하게 석 달.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여러분이 자율적인 공부와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 계약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총력을 다해서 애를 쓰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은
친구 사귀기 운동 계속하고 기도했으니까 세 명,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잘 친구를 전도해서 이번에 7월달 또 6월달 후반에 진행되는 전도축제에 친구들을 꼭 초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제일 좋은 걸 친구에게 주자. 제일 좋은 걸 친구에게 주자. 자, 자 5월달 원래대로라면 아 오늘이 목사님이 이제 코칭하던 예일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축제하는 날이다. 31일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연기가 됐잖아요. 예. 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5월달 설교를 이번에 리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하나하나 우리 꼼꼼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암송하기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가 함께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고 하는 약속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 예수님의 명령, 승천하셨을 때 남긴 명령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앉은뱅이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앉은뱅이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어요? 이 앉은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에? 성령 받은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자,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셔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 자,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야, 성령님 시대야. 그렇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해야 돼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주리라 약속했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르려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서 요한만 밧모섬에 유배가 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 그리고 추가로 뽑혀진 마띠아까지 모두 순교하게 된 순교. 아, 목사님이 어제 밥을 하다가, 목사님 밥 잘해요. 대학교 때, 신학대학 때 밥을 목사님이 다 해먹었어요. 손을 대었어요. 이제 밥이 이렇게 이제 끓으면 미음이 이제 렌즈에 떨어지잖아요. 그 미음을 받으려고 접시들을 이렇게 놨는데 가득가득 미음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어 있는 하얀 그릇을 사기 그릇이잖아요. 이렇게 빼놨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빼놨다가 다른 걸 만지다가 이 안쪽을 만진 거야. 안쪽은 어떻지 지금? 야, 이번엔 접시기 다행이지. 뜨거워서 그냥 탁 나버렸잖아. 근데도 하얗게 지금 되어버렸어. 야,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다음에 밥을 할 때는 더 조심하겠지? 더 조심하겠지? 예. 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대립고 난 다음에 30여 분 계속 쓰리더라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폴리갑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형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순교할 때 이렇게 불살라 죽였거든.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버렸다.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뜨거운 이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럼 복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 이 복음은 스님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또 탤런트. 이서야, 내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 소승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 나무 관세음보살. 누구에게나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뭐가 필요해요? 아,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복음을 오늘 정리합시다.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약도 하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전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이 쉽게 설교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자, 예? 자, 읽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아, 고마워요. 아, 여기 봤구나, 여기 봤구나, 여기 봐.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자, 다시 하겠어요. 복음! 자, 그럼 목사님이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예를 들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입니다. 코로나 19 치료제가 나와 가지고 교회에서 줘. 그러면 교회에서 코로나 치료약을 준다면은, 아,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나는 이슬람이라서 안 갑니다. 나는 부자라서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무조건 다 오겠지. 더더군다나 집안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지금 사망자 수가 20만을 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어떤 그 역사학자는 시대를 보통 BC하고 AC하고 나누잖아. 앞으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BC, AC로. 그만큼 이 코로나가 세계 역사에 아주 불행한 꼭지점을 찍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시대의 기쁜 소식은 누구나 다 누굴 기다립니까? 코로나 치료약을 기다려.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더 크게, 더 광범위하게 전 인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래. 이 약이 뭐냐? 이 치료약이 복음이라는 거야. 저절로 끄덕거려지지. 단지 모를 뿐이지. 저 사람들 단지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전에서 복음을 딱 쳐서 엔터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뭐야? 복음이라는 거. 완전히 외웠지? 완전히 이해됐지? 복음은 전 인류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절대적이야, 선택이야? 모를 뿐이지. 천국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거야. 16절 시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라다.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마치 지금 코로나 백신 이전에 코로나 치료약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듯이. 그렇죠. 복음은 코로나 치료약보다 더 필요한 이 인류의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더 짧게 더 자세히 정리해봐요. 자, 그럼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친구들에게 여러분, 에? 자, 복음은 그냥 딱 쉽게 한 일곱 가지로 딱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 너 이름 뭐라 그랬죠? 소진, 소진 어린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일곱 가지를 구구절절 달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죠? 좋겠죠? 네, 좋아요. 지금 가르쳐 줄게요. 자, 일곱 가지야.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게 복음이야. 누구를 살리려고? 투미. 여러분, 투미만 잘하면 돼. 투미, 나를. 나를. 죄에 빠져 영혼이 죽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이해돼? 끄덕끄덕. 두 번째, 시작. 인간 대신 죄를 처벌받으셨다. 여기 인간은 누구야? I am, 나지요, 나. 이게 복음이야.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조금씩. 자, 1번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셨다. 즉, 애벌레, 벌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벌레로 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인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 대신 죄를 처벌받았다. 세 번째, 인간 대신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이해됩니까? 서서히. 네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왜? 예수님 믿으면 복숭아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복숭아를 보고 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된다는 걸 알지.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부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쉽게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버려요. 다섯 번째, 시작. 승천하여 들림을 예고하셨다. 즉,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과 나도 들림 받는 거야. 빰빠라바,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서 세상 끝이에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오세요. 그럼 우리 올라가는 거야. 아멘. 그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걸 예고로 보여주신 거야. 여섯 번째, 시작.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목사님이 계속 성령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시작. 세상 끝날 재림하신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어디로 가려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손가락 펴봐, 일곱 개. 자, 이거 자 한번 더 정리해요. 자, 복음. 자, 내가 번호를 하면 여러분 말해주세요. 1번. 아, 그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궁금증이 해소됐죠? 복음이 뭘까 했는데. 자, 더 중요한 것.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이거야.
야, 이제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지죠? 복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을 건너가겠죠? 그러나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도 믿을 걸 이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소용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코로나 치료약이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거, 그지? 그렇게 애타게 필요한 거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 두 개를 승인했어요. 검사하는 거를, 임상 결과를, 시험을 두 개를 한국에. 한국이 지금 앞서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하면, 야, 우리나라는 그냥 예? 세계 경제 강국이 되겠지. 예. 벌써 미국에서, 한국에서 두 가지 지금 검사를 진행하라고 승인했다니까. 자, 그런데 복음은 그거보다 가치가 크다 높다? 그거보다 가치가 더 높고, 가치가 더 높고 크다는 거야. 모를 뿐이지. 죽어본 다음에 지옥이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미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치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대충 아무렇게나 어설프게 믿지 말자. 그런 마음이 와요? 목사님 요 얘기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와요? 아멘? 네? 우리 어리들은 뭐 이미 그 수준을 다 아니까. 자,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바보처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남자는 노동해야 살고 여자는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 네? 여러분, 진돗개가 새끼를 낳을 때 아파 죽겠다 하나 봤어? 아파 죽겠대.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짐승들은 숨풍숨풍 낳죠. 하나만 낳아요? 열, 열둘씩 낳아요? 아프다고 막 멍멍 짖지 않죠? 인간은 아프죠. 아,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여자 어린 나중에 애기 나면 세상에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라네. 이게 무슨 벌이야? 선악과의 손을 댄 하나님의 벌이야. 근데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집안 사람 저 먹여 살려야 돼. 남자는 집안 먹여 살려야 돼.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 네. 일하지 않으면 안 돼. 남자는 그게 노동의 벌이야. 에덴 동산에서.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그렇게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이것이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야. 유튜브 보는 친구들, 이 복음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아멘. 이야. 예수님 때문에 눈알이 빨개지도록, 예수님의 이 대속 때문에. 캠프 때 그런 애들 너무 많죠. 우리 일반 예배 때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져야 돼. 유튜브 보는 친구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러분이 아빠가 장로님이라고 저절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엄마가 집사님이라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나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현재 완료. 받았다.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 자, 방송 보는 친구들도 받은 거예요, 이미. 또 잘 몰랐던 사람은 지금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복음이. 그래서 친구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 많이 사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1년에 3명씩 VIP를 정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을래요? 고맙죠? 감사하죠? 네. 생각 안 나면 목사님 손가락 되었는데 이렇게 조금 1cm도 안 되는데 아픈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복음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시작.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예배는 항상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금송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오른손 높이 들고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드려요. 손 내려주시고 3월 8일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일부터 시작된 유튜브 어린이 주일 예배가 5월 31일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고하신 SB 모든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오른손 높이 들고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드려요. 손 내려주시고 두 손 모아주시고 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이 위대한 거룩한 영적 부흥이 제2의 장대현 교회의 위대한 성령 부흥이 우리 다세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고통의 땅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땅을 칠 정도로 한심스럽고 어둠에 가득한 나라였지만 성령님은 대한민국을 일으키셨고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버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위대한 거룩한 부흥이 교약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이제 더 크게 교약교회 부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자로 세워주시고 상속자를 붙여주시며 기부자를 붙여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교회학교로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교회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잘 있었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놀고 먹고 자고. 아 정말? 그래도 공부 조금 했어요. 그랬어요? 아침에 한, 조금 한 시간, 24시간 중에 한 12시간 자고 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한 2시간 정도 학교 공부하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했어? 저는요 월요일이랑 다 다른데 특히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8시나 6시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 뭐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온라인을 하는데 매일매일 숙제에 밀려가지고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또 안 하다가 또 밀리고 그래가지고 매일 혼나고 있어요. 괜찮아. 오 그래 그래. 전요 24시간 전이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의 잠을 채워야 돼요. 아니 생활을 못합니다. 생활을 큰일 났네. 우리 다윗이 학교 가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다음에 그리고 화요일이랑 금요일이었나?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우리가 같은 교회인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30분 정도 한 다음에 아니야 거의 1시간이지. 이학습터를 한 다음에 또 숙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우리 이모네가 또 우리 집에서 그 형이가 형아가 하키 때문에 하키 국가대표여서 하키 때문에 여기로 와가지고 이모가 또 맨날 6시부터 7시까지 맨날 1시간씩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아유 그랬어요. 예빈나가 오래 기다렸네. 저는 예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온라인 학습 다한 다음에는 뭐 가끔씩 자전거 타거나 온라인 타고 맨날 놀고 먹고 역시 학교를 안 가니까 막 그지 막 게을러지. 그렇지 게을러지 그러지.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이제 할 것도 없어. 계속 노니까 지겨워요. 지겨워요. 어디 학교 가고 싶어요? 네. 친구 만나고 싶고. 네. 아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이제 곧 학교 가겠지 다음 주면. 네.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갈 것 같아. 6월 1일 날 우리 계약하기로 했잖아. 그치? 6월 첫째 주. 계약을 온라인 계약 온라인 아니지
학교 갔어? 아 그랬어요? 어 그래 그래 나는 고학년이잖아. 어 그래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랬네 그랬네 그랬네. 너, 나도 어 고학년이. 그래 그래 니네는 고학년이잖아. 어, 맞아 맞아 어 그래 그래 맞다 맞다. 야 자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추석 부르겠어요. 아멘으로 대답하고 우리 요절 말씀을 또박또박 암송해 보세요. 네. 손보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어 잘했어요. 김나연.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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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전빈 전 예빈나. 아멘. 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어, 아멘. 잘했어요. 이해나.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어 잘했어요. 정다위.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4장 26절 말씀. 아멘. 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자, 오늘 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리뷰해 볼까요? 네. 답을 맞추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알죠? 네. 그럼 우리 시작해 봅시다. 네. 자, 1번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저요. 어, 그래. 이번에는 나연이가 좀 빨라온 것 같아. 네. 나연이? 어? 어, 저는 목사님께서. 아니, 1번 말씀 먼저 읽어야지. 아. 오늘의 설교를 들으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 말해볼까요? 누가 말해볼까요? 나연이! 아니, 가만있어 봐. 나연이가 읽었으니까 나연이부터 얘기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목사님께서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살짝 복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써왔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서 좀 좋아요. 아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드셨군요. 좋아요! 오, 야, 예빈나 봐! 완전, 예빈나! 예빈나! 예빈나가 더 먼저 있어. 해봐. 예빈나. 항상 살아가면서 막 어른들이나 목사님께서 막 그냥 계속 복음 하니까 뜻도 정확히 모르고 왔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뜻도 정확히 알게 되었고 항상 좋은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쓰는 게 옳다고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예빈나가 아주 얘 똑순이야. 자 어여 보라니 보라니 어 보라니 그래 보라니. 막 어른들이 막 전도하라고 하면 거부감 없이 해야 된다는 걸 결심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얘나. 저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이제 복음을 오늘 설교회를 듣고 아 이제 창피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욱더 기쁜 소식이다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제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쑥스럽지도 않아요. 그렇지. 우리 이쁜 예나가 또 복음을 막 전하면 친구들이 막 받아들이겠지? 그치. 어? 그렇지. 다윗이 있잖아요. 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기만 갖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일 좋은 걸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눠야 돼요. 아, 그래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자, 이번 문제 누가 읽어봐요? 저요. 아, 이거는
가위바위보. 안 넘어진 나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얘나 이겼다. 오늘 설교 제목은 1번 제일 나쁜 걸 친구에게 주자, 2번 쓰다만 걸 친구에게 주자, 3번 못난 걸 친구에게 주자, 4번 제일 좋은 걸 친구에게 주자. 몇 번인 것 같아요? 너무 쉬워. 야, 그렇구나. 3번 문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세 번, 세 명 해야 되겠다. 안 넘어진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일 좋은 복음의 뜻은 1번 나쁜 소식, 2번 그저 그런 소식, 3번 기쁜 소식, 4번 좋은 소식. 뭘까요? 4번! 잘했어요. 4번 문제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4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인류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 2번 금을 준다는 소식, 3번 밥을 공짜로 준다는 소식, 4번 상을 준다는 소식.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1번이죠. 다 좋은 소식인데 그래도, 그치? 그쵸. 아, 그래 잘했어요. 자, 5번. 그래. 이번에 보람이 한번 해보자. 보람이. 보람이 얼른. 복음 7가지가 아닌 것은 1번 성육신, 2번 죄처벌, 3번 대속, 4번 부활, 5번 승천, 6번 성령 강림, 7번 재림, 8번 축복. 몇 번일까요? 몇 번? 코카콜라가 답이야. 코카콜라 맛이 다 맛이 배 속고 뭐 여덟 마리 다 맛있으면 또 먹어 맛있으면. 5번 승천.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이라고 생각했어. 어, 그래 그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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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육신. 아, 성육신. 성육신이 아니. 뭐예요? 아, 성육신은요. 성육신 그 육신이 성스럽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성스럽게 변한 거 맞잖아. 아, 복음 7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1, 2, 3, 이거 7가지 그거 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아, 난다. 복음. 그래. 아, 난 또 뭔가 했네 이게. 아, 그럼 이게 그거구나. 그 숫자. 그렇지. 아, 그런 줄 몰랐죠. 아, 그랬어. 우리 나연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6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아, 안 넘어진다. 아, 가위바위보. 그래. 예빈나. 복음을 믿는 결과는 1번 행복하게 산다, 2번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3번 공부를 잘한다, 4번 병이 고쳐진다. 정답.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7번 문제 누가 읽어볼까? 7번. 저요. 셋이 해야 되겠다. 셋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연이 대단해. 7번 이제 이 복음을 어린이는 정말 믿는가? 1번 믿는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안 믿겨진다. 4번 나중에 믿겠다. 나연이 어때요? 저는 믿어요. 그렇지. 믿어. 그렇지. 믿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어떤 친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여긴 없지만 바깥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은 다 믿는다지, 그치? 자, 잘해야죠. 8번 문제. 이번엔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보람이. 1학기에 이 복음을 전한 좋은 친구는 누구누구인가? 아, 보람이 한번 얘기해보자. 누구누구예요? 1번은 소진이 언니라고 저랑 친하게 막 놀아주고 그래요. 리액션도 잘해줘. 그래서 같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수민이라고 저랑 4학년 때 같은 애였는데 걔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좀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가지고 저랑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가지고 같이 다니려고요. 그래요? 아유, 우리 보람이 친구는 그냥 향청 이렇게 아주 얘기를 잘해요. 자, 또 누구? 저요. 그래, 나연이.
저는 첫 번째로 정아란 친구가 있는데 원래 전도를 해서 같이 한번 갔었는데 멀미 때문에 다시는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도를 해보고 싶고요. 2번으로 연주란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믿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놀면서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도 아직 전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호인데 남자애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애여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래 야 그렇구나 나연이. 혹시 실적 윤호가 또 괜찮아요 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오, 야 왠지 예빈나가 또 뭔가 얘기하고 싶은. 저 첫 번째로는 그 선민이라는 애인데, 걔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걔네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아 그래. 그 다음에 수민이라는 애인데.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4학년 때부터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또? 또 누군가 있어요? 범진이라는 애인데 남자아이인데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하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냥 같이 한 번쯤 나아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친구들 왜 지금 기도는 하고 있나? 아 그럼 그 친구들 반드시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잘했어요 우리 예빈나. 예나는? 저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번을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예빈이랑 유빈이랑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저랑 엄청 친한데 무교에 이렇게 종교가 없어가지고 아 교회로 오면 좋겠다 해서 유빈이랑 예빈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보윤이라고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되게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다니시고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다니지 못해서 같이 다니고 싶어요. 아 안타깝다 그지? 아유 우리 예빈이 꼭 잘할 저기 예나가 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쁜 예나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다 올 수 있겠지? 예나가. 그치 예나야? 질문밖에 없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일찬이라고 있는데 축구부 같이 다녀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교회 한번 같이 와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빈나라는 애인데 걔도 한번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계속 안 와가지고 또 한번 전도를 하려고. 아 그래요? 그래 아이고 우리 똑똑한 다윗이가 또 다윗이 또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치?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참 너무 자랑스럽다. 응?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9번 자, 와우 예나 빨랐어. 예나 나를 살리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그래 예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세상 끝날 재림 하신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 네. 아 그래요. 예나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 그래 그래. 저는요. 나연이 항상 인간들이 죽으셨다라는 그 일곱 가지 그걸 알려주실 때 그 문구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대신 죽으셨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아 인간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대속. 네. 아 대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네. 아 그래요. 그래. 이건 누구를부터 그래 예수님부터 하자. 승천하시며 들림을 예고하셨어요. 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가 보다 그지? 네. 아 그렇구나. 재림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다. 네. 아, 잘했어요. 그럼 보람이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
저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얘는 우리 저기 보람이는 살살살살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잘해요. 잘했어요. 다음 식도 얘기를 해야지. 전요. 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지.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죠. 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 기독교. 그렇지. 오직 예수님밖에. 그 맞아. 다 맞아. 오직 예수님밖에 부활하시지 않아. 부활하신 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진리인 거지, 그지? 네. 야, 우리 친구들은 모두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너무 쉬웠어요. 대박 재밌었어요. 대박 재밌었어요? 네. 그랬구나. 오늘 반목회는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하면 친구들도 가서 만나고 이제 정말 좋은 일들만 있겠죠? 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리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식!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하리부를 준비했어요. 예! 자, 오늘은 하리부를 몇 개씩 줄까요? 네 개! 예! 하나는 나 먹고 세 개는 누구 주는 거예요? 친구! 그렇죠. 두 개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두 개 먹고 싶어요? 네! 아이, 저런 어떡하면 좋아. 오늘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세 달 동안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 어린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후원까지도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